우리 예전에 자바로 그거 만들었죠. 뱅크 만들었죠. 안 짜줬던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짜봅시다. 자, 이클립스 열어보세요. 새로 프로젝트 만들어 볼게요. 자, 뉴 자바 프로젝트. 저는 989 뱅크 해볼게요. 자,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하고요. 패키지는 뭘로 하나? 컴 점, 휴먼 점, EX 합시다. 그리고 이름은 뱅크 프로젝트 PR 해볼까요? 원래 파일 나눠서 짜야 되는데 붙여서 짜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클래스로 뱅크 만들어 봅시다. 응? 비대문자로 해야죠. 총 개수를 뱅크 몇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생략 그냥 만듭시다. 퍼블릭 스태틱 인트 토탈 카운트. 자, 스태틱 쓴 이유는 뱅크 인스턴스, 뱅크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 모든 애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스태틱으로 선언했어요. 공유하려고, 데이터 공유하려고 선언했고요. 예금액은 각자 있어야죠. 은행마다 각자 있어야 될것 같아요. 퍼블릭 스트링. 어카운트 네임 계정 아이디 합시다. 아이디 얘는 객체
객체죠. 그래서 널로 초기화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 패스워드 넣기로 했죠. 뭐 이거 얘도 그냥 문자로 처리합시다. 스트링. 자, 여기서 할수 있는 모든 작업들을 요 클래스 안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정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필요한 메소드 한번 정의해 봅시다. 현재 이 계정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public void display 이런 메소드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ublic void add 계정 이게 추가하는 거고 빼는 걸 뭐라 그러지? 그냥 마이너스 합시다. public void 마이너스 출금하는 거고 뭐 리턴 값 없어도 되겠죠? 디스플레이 여기 값을 변경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뱅크가 아니죠? 계정이죠? 어카운트로 바꿔야 되겠네. 우리 하나의 계정 만들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뱅크는 따로 만들 예정이죠? 이거 두 개면 되나? 출금, 입금. 디스플레이 수금 입금 자뭐 나머지 뭐 만들면서 합시다. 자 생성자도 좀 있어야 될것 같죠? 퍼블릭 어카운트 보통 계정 만들 때 생성할 때뭐얘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계정 만들 때 필요할 것 같죠? 느낌에 아이디랑 PW 스트링 아이디 PW 이거 앞에 거 지워버립시다. 어차피 안에 있는 애니까 어카운트 안에 있는 애니까 지워버립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뭐 기본 토탈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 얘는 계정 만들 때마다 하나씩 증가시켜야 전체 계정 개수를 알수 있겠죠? 원래 여기서 해도 되는데, 배운 걸 써먹으려고. 저거, 디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 뭐라 그랬죠? 생성자 호출하는 거죠? 요거 호출되면, 얘가 얘를 호출한다 그랬죠? 디스, 자기 자신의 생성자예요. 매개 변수 일치하는 애, 호출하고요. 종료되면 다시 복귀하죠. 그래서 이후 코드 이어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dis.id는 id, 뭐 dis.pw는 pw, 뭐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패스워드네. 자, 얘를 바꿉시다. pw로. 디스플레이는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응? 디스플레이는 뭐현 상황을 보여주면 되겠죠? 요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내용 보여주면 되겠죠? 패스워드는 뭐안 보여주는 게 나을 거고. 그리고 세 가지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디스플레이 한번 구현해 봅시다. 시스템.out.println 해가지고 총 뭐지? 계정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 정도 하고, 앞뒤로 좀 줄을 좀 가볼까요? 헷갈리니까. 총 계정 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가보면은 총 계정수 여기 토탈 카운트에 있죠? 근데 저거 스태틱이니까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죠. 여기 내부여서 요 어카운트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쓰는 걸 권장해요. 써놔야 본인도 이해하기 빨라요. 클래스 이름 점 하니까, 아, 얘는 스태틱이구나. 자, 총 계정수는 아니, 그냥 금방 했지. 그 다음에 아이디는, 그 다음에 머니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출력하면 될 거고요. 자, 애드는 뭘 해줘야죠? 애드 얘는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입금하는 거니까 인트 머니 해가지고 디스 점 머니는 머니 아니었나? 맞는데? 뒤에 걸안 써서 그런가? 디스점 머니 더하기 머니 애드죠? 마이너스 작업도 뭐 동일하죠? 자, 뭐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프로그램 구현하다가 만들어 봅시다. 자, 만든 걸 한번 사용해 봅시다. 만든 거. 요 계정 하나. 이만큼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 메인 가셔가지고 여기 여기에다가 우리 금방 만들었던 요 어카운트죠? 어카운트 AC는 new 어카운트 하고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서 만들어 줘야죠. 뭐 이름은 학 패스워드는 1234,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제대로 만들었는지 ac.display에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버그 좀 잡아봐요. 안 때우시는 분들은. 이거 뭐 이상하네. 머니가 1234 들어가 있네. 내가 잘못 짰나 보네. 이 PW가 아니죠? 머니 버그를 잡읍시다. 네, 머니로 바꿨어요. 마이너스의 매개 변수요? 그러네요. 인트 머니 자, 금액 추가 삭제하고 또 찍어 봅시다. AC.add 지금 현재 0원인데 1000원 넣어 봅시다. 그리고 AC.display 찍어 보고 AC. 마이너스 500원을 해보고 AC.display 뭐잘 동작하고 있죠?
자, 이제 이걸 메뉴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만큼을. 아이고. 자, 메뉴로 만들어 봅시다. 시스템.out.println 해서 메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1번 입금, 2번 출금, 3번 종료. 이 정도만 할까요? 또 필요한 게 있나? 입금, 출금, 종료. 뭐이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자, 사용자 입력받을 변수 써봅시다. 스트링 input 스트링은 이렇게 일단 널로 한번 선언해서 선언하고 이거 위쪽 여기다 해야 되나? 아니, 위쪽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쪽에다 합시다. 이거 넣고 그다음에 스캐너 있어야죠. 자바 있나? 자바점 소문자인가? util.scanner sc는 new 자바점 util.scanner 에리 하나 더 들어갔네. 못한가? 아, 여기 저기가 빠졌네. 에스가 대문자인가?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input 스트링에다가 사용자 입력을 받으면 되죠. sc.next line. 자, 이렇게 입력 받으면 되죠. 그래서 입금, 이제 1번 입금이면 입력 받고 본인이 1번 선택하면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자, if 스위치로 할까요? 원래 스트링은 스위치문 예전엔 못 썼거든요. 근데 요즘 어우, 스위치도 기억이 안 나네. 큰일이야. input string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케이스 1 브레이크, 케이스 2 브레이크, 케이스 3 브레이크 디폴트.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한번 써봤는데 안 되네.
얘는 왜 자동 전열이 안 되지? 아니면 색을 다 맞춰주든가.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얘가 찍힐 때고,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겠죠? 그래서 입금 이렇게 나오면 요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입금 내용 쓰면 되고요. 여긴 출금 내용, 종료. 이건 잘못된 입력이죠? 그렇게 구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입금 사용자가 입금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해가지고 입금액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요거 요게 없으면 아마 바로 옆에 커서 깜빡깜빡 할 거예요. 인트 머니는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근데 sc.next 라인으로 받을 예정이니까 숫자로 형변환 해줘야 될 거예요. 숫자로 형변환 해줘야 될 거예요. 맨 끝에 세미콜론 안 찍었네. 자, integer. 파스 인트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sc.next 라인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자, 뭐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입금 받기 전에 한번 보여주고, 입금하고 나서 한번 보여주면 완벽하겠죠? 자, 이제 실제 작업하는 작업 있어야 되겠죠? sc.add money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좀 깔끔해졌나요? 자, 요만큼 복사해서 이제 밑으로 갑시다. 입금했으니까 이제 출금해야죠. 이게 같은 지역으로 보네. 앞에 선언을 지웁시다. 이렇게. 그건 뭐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add가 아니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입금액이 아니고 이제 출금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사용 종료.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얘는 잘못된 입력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제 얘는 필요 없죠? 자, 돌리면 에러가 날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돌려봅시다. 확인해 보세요. 돌려볼까? 돌려볼게요. 그래야 나도 쉬는 시간에 에러 있으면 좀 잡죠. 입금. 뭐, 500. 아니, 500. 뭐, 한 번씩은 잘 되고 있죠? 출금 44. 뭐잘 되고 있는 것 같죠? 다시 돌려가지고 종료. 다시 돌려가지고 뭐 아무거나 뭐잘 되고 있어요. 자, 쉬세요. 확인하고.